2007년 11월 12일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당 대표로 있던 강재섭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강재섭 대표 얼굴만 보면 저거 어떻게 키워가고 싶었어요. 이명박 후보의 해당 발언은 같은 한나라당이었던 박근혜 의원과 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치열한 경선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원래 친박이라고 생각했던 강재섭 대표가 중립을 지킨다는 모습으로 갑자기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후보의 당원 투표에 관여해 여러 가지 중재안을 내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역시나 강재섭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들이 하나같이 박근혜 의원에게만 유리한 제안으로만 내세우게 되어 같은 당이지만 제대로 빡친 이명박 후보는 어렵게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 강재섭 대표를 향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강재섭 대표 얼굴만 보면 저거 어떻게 키워가고 싶었어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이었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서로에 대한 자질을 논하며 같은 당 후보끼리 치열한 디스전을 보인 적이 있었다.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아치면 아무리 깊이 감춰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하겠습니까? 해당 발언은 2007년 8월 6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합동연설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디스하는 멘트에 이명박 후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박근혜 후보의 공격에 맞서게 되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바위 간다 한바위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바위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한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둘 다 대통령이 되었었지만 검증의 쓰나미를 통해 징역살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다. 왜 군인은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군대를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갈 수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기관지 확장증 다른 기타 몇 가지 요인으로 퇴출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기관지 관련 문제로 군대를 면제받은 이후 바로 섬유공장에서 취직을 하여 일하고 현대에 들어가서는 정주영 회장과 함께 밤새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자서전에 게재하여 기관지 관련 문제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사람이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논란이 되자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기관지 관련 증상이 지금은 완쾌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몸이 아팠어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지금은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1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폭탄주를 마시고 다음과 같은 말실수를 하게 되었다. 내가 현대에서 외국 근무할 때 현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별로인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선택받기 위해 서비스가 좋기 때문이지. 해당 발언은 술자리에 같이 참석한 A편집국장이 이 후보의 자질과 품성에 대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추가로 이 후보가 해외에서 정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생기자 이 후보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45년 전 선배 이야기. 그건 45년 전 선배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건 반칙이야 반칙. 뭐가 반칙? 뭐가 반칙? 1941년생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자신보다 38살이나 어린 1979년생 방송인 노홍철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동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해당 영상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전 노홍철과 만나 담소를 나누게 된 영상인데 노홍철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도 무한도전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형님이라는 표현을 써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준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송인 중 형님이라는 칭호를 썼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보다 38살이나 어린 노홍철밖에 없었으며 노홍철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에게는 형수님이라는 친근감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안양 초등생 사건에 통감하며 아이들을 향한 사건에 주의를 갖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일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전자발찌 전과자에게 납치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이 생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이 납치 미수로 신고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CCTV상 폭행만 언급하여 단순 폭행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대통령이 사건에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조사를 사흘 동안이나 지연시키며 일처리를 게을리하게 됐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빡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일산 경찰서로 찾아가 관계자들을 매우 강하게 문책하고 대통령 특별 지시로 범인은 단 몇 시간 만에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검거되었다. 사건 이후 문책을 당한 부실 수사 관련 6명은 직위가 해제되었고 경기 경찰청장 김기태 외 일산 경찰서장 또한 서면 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 전방 부대를 방문하여 총을 잡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뒤에 있는 병사의 웃음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총 잡는 모습에 대한 비웃음이라고 해석하여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롱거리가 되었고 후에는 정우성 배우를 통해서도 우스갯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이 사진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미필 대통령의 총 잡는 모습이라고 조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진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진은 이렇게 잘린 사진이지만 원본 사진으로 보게 되면 애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아쇠 자체에 손이 올라가 있지 않고 총을 쏘는 포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과거 서울시장 임기 당시 해당 사진처럼 제대로 총 쏘는 포즈를 잡은 적이 있었지만 이명박을 싫어하는 반대파들이 조리돌림용으로 사진을 왜곡 캡처하여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총 잡는 모습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도 해봐서 아는데라는 유행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유행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며 유행을 타기 시작하였는데 과거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어필하기 위해 쓰인 유행어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한 바 있다. 길거리 청소부로 일을 해봤다. 국화빵 장사를 해봤다. 리어카 끌면서 과일 장사를 해봤다. 생선파리를 해봤다.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해봤다. 뻥튀기 장사를 해봤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고 이외 실제로 확인된 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현대건설의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12년 만에 초고속 승진으로 대표이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수많은 양력을 채우고 서울시장과 대통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안 해본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을 통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으나 윤석열 정부를 통해 특별 사면을 받아 2년 2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